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네, 타로 운세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왠지 오랜만에 찾아온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또 11월 운세 올릴 때도 됐어요. 자 오늘은 타로 운세고요. 해볼 주제는 기대해봐도 좋을 일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대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희망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때로는 두렵고 겁이 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좋은 상상을 많이 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기대해봐도 좋을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좌측에서부터 개미, 개구리, 그리고 오소리, 그리고 거북이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는 동안 차분하게 마음을 가지시고 선택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개미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개미를 골라주신 분들, 지금부터 기대해봐도 좋을 일들, 어떤 일이 있을까요? 한번 알아봅니다. 한 장입니다. Knight of Cups. 일단 키워드 카드를 뽑아본 건데요. 이 Knight of Cups라는 것은 백마탄 기사가 나한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아줘서 어떤 일을 같이 해볼래? 라고 제안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소개시켜 줄게. 이런 이야기도 되는 거죠. 자, 이 기사가 컵을 들고 있다. 여기 안에는 물이 들어있다. 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좋은 선생님을 못 찾았다. 그럼 내가 소개해 줄게. 내가 병원을 가야 되는데 좋은 의사 선생님을 못 찾았다. 하면 좋은 데 소개시켜 줄게. 사업하는 데, 직장 다니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제안도 올 수 있는 거고 마음을 좀 따뜻하고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성운도 되겠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나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도 위함이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그 존재감이 드러나 있다. 여러분들은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쓸모가 있다. 어딘가에 분명히 나의 쓸모가 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 나를 원하는 곳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사 가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좋은 곳 소개시켜 줄게, 좋은 사무실 소개시켜 줄게, 이런 것들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조언 카드도 볼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Four of Cups 카드네요. 컵 카드다.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잘 고를 수가 있다. 내가 고를 수가 있다. 이 사람이 제안해와도 결국 내가 안 하면 그만이다. 내가 안 하면 그만인데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은 여러 사람들의 그거 제안도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뭐 인사과에 있다. 사장님이다. 나한테 우리 회사에 좋은 그런 인재들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있는 거죠. 새로운 거래처를 좀 뚫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어쩔 때는 좀 튕겨도 된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 타워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타워 카드라는 것은 지금 회사를 그만두어도 새로운 곳에서 나를 찾는 곳이 있으니 두려움 이런 것들, 겁나는 것, 두려움 똑같은 얘기죠.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그러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나가도 먹고 살 길은 있다. 내가 제안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모로 여러분들의 능력을 알아주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을 발휘할 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보죠, 여러분들. 계속 컵 카드가 많이 나오네요. Six of Cups. 일단 이것과 이것의 공통점은 그렇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는다 라는 것이고 상을 받는다. 상금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성에게 선물을 받는다. 이제 기대해봐도 된다. 내가 뭐 꽃을 받고 싶었고 반지를 받고 싶었고 이런 것들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안 좋았던 대인 관계가 끝나고 안 좋았던 배우자의 관계나 안 좋았던 남친 여친과의 관계를 끝낸다. 이런 것들도 되는 거고,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다 보니, 있는 관계에서, 유지되는 관계에서도, 분명히 그 좋은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같이 찾아간다. 이런 것도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게요. Ten of Wands 카드고요. 또 하나 보죠. Chariot 카드네요. 이런 제안이라든지, 또 나의 능력 발휘라든지, 또 어떤 거를 그냥 깨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라든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일적인 부분 늘어나고, 그리고 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찾고, 모색하고, 이런 것들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컵 카드가 바탕이 된 일과, 그리고 또 어떤 활동력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일단은 편한 곳으로 가야 한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대감, 내 마음 편한 곳으로 갈수 있다라는 기대감, 그것이 이직이든 이사든 애정원이든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별자리 카드로 보죠. 네, 제머나이 카드입니다. 쌍둥이 자리,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다. 나와 협업할 사람이 있다. 형제 자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조언 카드 볼 텐데요. 여러분들, 조언 카드는 바로 여기 숨어 있었습니다. Time to collaborate 해가지고요. 이제는 누군가와도 협업할 수 있고, 또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의 의지가 중요하지만, 대체적으로 좋은 사람이 찾아오고 상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이 생기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협업하시면 좋은 일이 있겠다. 재물운도 상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하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개구리를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 기대해도 될 만한 것들을 한번 알아봐요. 일단 키워드 카드 한 장을 뽑아놨는데 볼게요. 예, 6워드 카드네요. 칼이 6개이고요.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내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사람이 두명 있는데 이쪽은 파도가 치고 있고요. 이쪽은 좀 평온한 모습입니다. 어딘가로 건너가는 모습이고요. 한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동수가 있다. 그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도움을 주는 에너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칼이라는 것은 어떤 현실, 이성적인 거, 이런 거를 의미하는데요. 현실적인 거.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겠죠. 직장 이동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들, 그리고 이사 가는 데서 힘든 것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사한다 그러면은 뭐 이것저것 내가 알아봐주고 또 이사 짐도 옮겨주고, 정보도 주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가 나에게는 생긴다. 그런 이성이 나한테 생긴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다. 라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내가 좀 힘이 떨어져 있었더라도 나에게 힘을 좀줄수 있는 그런 에너지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어떤 이 파도치는 곳에서 평온한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 평온한 곳에서 파도치는 곳으로 가든지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운을 상승시켜 줄수 있는 그런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나에게 그런 도구가 생겨나고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 영어 뭐 1어가 좀 부족했다. 외국어가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줄수 있는 친구라든지 혹은 선생님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운이다. 자, 디테일 카드를 같이 한번 봐요, 여러분들. 우리 개구리, 청개구리로 보이죠? 골라주신 분들, 세븐 오브 스와드 카드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수 있다. 옮겨서 욕심을 낼수 있는 거고, 누군가한테 힘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욕심이 생긴다. 활발해진다. 무언가를 할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해낸다. 그것이 굉장히 실질적인 운이다. 단체에서의 나의 위치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은 가져도 좋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에요. 특히 물병자리 분들 혹은 개자리 분들 상당히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이렇게 딱 높이 세우는 것은 뜻을 세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현침살이 있거나 금수기운으로 이루어지신 분들은 이제는 재물운도 함께 한다라고 나타납니다. 또 볼게요. 퀸 오브 컵스 카드네요.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되어서 내가 좀 편해지는 모습, 직위가 상승되는 모습 이런 것도 있다. 또 이런 귀인이 나타난다라고도 할수 있겠어요. 쌍둥이 자리 분들, 개 자리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이 어떤 자식분들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어디 좀 움직이고 혹은 자식이 독립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움 가지지 말고 움직이시라 이런 내용도 되거든요. 가정에 좋은 일이 있으니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라는 거예요. 또 보죠. 예. 나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이게 전부 현침살입니다. 지금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고 내가 어디 조금 아픈데 그래도 이게 큰 병은 아닐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막상 병원 가면 별거 아니다.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것들로 나타날 겁니다. 건강 체크는 반드시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 대인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좀 까칠하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엔 나한테 좋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너는 청소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 아우, 내가 이건 설거지 내가 해줄게. 라고 실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러므로 인해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좀 갚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카드 그림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나에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헤드폰 같이 생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할 일이 생긴다라는 거.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느낀다라는 거. 나의 운명적 일을 만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조언 카드를 한번 보면은요. 조언 카드는 바로 여기 숨어 있었어요. Clear out the clutter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뭐냐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안 좋은 사람들은 치워버리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변 정리를 잘 해야 된다. 깨끗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깔끔하게 무언가 처리 해놓는 거. 남들 보기에도 좀 깔끔한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깔끔한 옷을 사고 차를 사는 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나타나네요. 자, 그럼
청개구리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힘내시고요.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소리를 골라주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기대해봐도 좋을 일을 같이 한번 알아봐요. 또 풀 카드네요. 어떤 사람이 산 위에 그것도 좀 아슬아슬한 곳에 올라가 있어요. 강아지 한 마리가 같이 있네요. 그리고 태양이 떴습니다. 어떤 짐을 메고 있는데 이 짐이 상당히 가벼워 보입니다. 이 카드는 이 바보 카드, 풀 카드, 타로 카드의 0번으로 시작하는 카드다. 무언가를 이제 시작하는 카드. 그 전에 내가 마음 편하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행을 갈 수 있다, 잠깐의 짬이 생긴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준비하다가, 이직을 준비하다가 이제 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강원도로 놀러 가고 제주도로 놀러 가고 해외 출장 겸 여행도 갈 수 있는 그런 카드이고요. 일단 이 사람의 옷이 하늘하늘하니 굉장히 좀 가벼워 보입니다. 자, 예술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좋겠어요. 어떤 예술적 측면에서 나의 이런 가지고 있는 그런 감성을 나타낼 수 있다. 글 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나의 작품이 인정받는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 반려견이 있잖아요.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 카드 그림 흐름을 봐야죠. 또 여러분들 오소리 골라주신 분들 자 한번 볼게요. 네, 투 오브 펜타클입니다. 일단은 무언가 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여행을 떠날 수 있고 마음이 가벼울 수 있는 상황에서 그것들을 행하고 지나오게 되면은 재물운이 상승하는데 무언가 두 가지 중에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이 재물에 관한 것인데 그래도 내가 기분 좋은 선택, 기분 좋은 갈등, 기분 좋은 고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직장이든 어떤 사업장이든 이사든 뭔가 좀 확장하는 모양새거든요.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품위를 위해서 확장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배우자가 좀 잘 되는 모습도 담겨져 있는 것이 이 염소자리 이런 걸 좀 나타내거든요. 여기는 염소자리의 목성이다라는 거는 어떤 직급 상승도 의미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라면 우리 가족 중에서 직장을 다니는 분들에게 있어서 직위 상승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봐도 된다. 또 이런 거 있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건데 내가 이혼 소송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서 독립하고 싶어요. 누군가와 이별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화끈하게 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해석해 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 보죠. Four of Cups 카드네요. 결국에는 나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렇게 결정, 양자택일을 해야 할 때도 내가 초기오는 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 개자리 분들, 염소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그렇고 사주에 편인 있고 상관 있고 귀문관살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또 볼게요. 오소리 골라주신 분들. 유니버스 카드입니다. 어떤 것, 다 경험한 것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기대해봐도 되는 거죠. 경험한 것에 대한 내가 한 것에 대한 성과, 실질적 수익, 소득, 실익이 있다 그러죠.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고요. 특히나 우리 요즘은 또 이직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하나 끝내고 새로 하나 한다. 끝내고 여행 갔다가 이제는 오니까
오히려 마음 편하게 있으니까 두 군데서 나한테 연락이 온다. 거기서 내가 골라도 된다.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보죠. 퀸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굉장히 실리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실익,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좀 힘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별자리 카드로 마무리 해보죠, 여러분들. 네, 4번 카드가 나왔습니다. 루츠,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를 이동하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의 이 홈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나타납니다. 나의 집 구할 때는 여러분들 잘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 조언점으로 보면은 부모님이라든지 자식, 우리 가족한테 잘해야 된다. 이런 거 나타나는 거고, 가정에 경사가 있다라는 거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부동산 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조언 카드 한번 보죠. 자, 이게 바로 좋은 카드였어요, 여러분들. Fury, be fearless and bold 해가지고, 이건 뭐냐면은요, 아시잖아요. 두려움 없애고, 용기 있게, 용감하게, 대담하게, 결정 지어라, 라는 것입니다. 확장할 때는 확실히 확장하고, 내가 싫다 그럴 때 표현할 때는 확실히 싫다, 그러고, 내가 경험한 것에 대해서 내놓으라 그럴 때는, 그리고 내가 해준 것에 대해서 보답을 받을 때는 당당하게 외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오소리 골라주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리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네, 마지막으로 터틀, 거북이 골라주신 분들. 자, 곧 다가올 행운에 있어서 기대해봐도 좋을 일들을 같이 알아봅니다. 페이지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페이지. 예. 아, 시종이라 그러죠. 어쨌든, 뭐, 청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청년이 컵을 들고 있는데, 거긴 물이 담겨 있고, 뒤에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물고기가 담겨 있고요. 자, 이것을 해석할 때는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무언가 내가 집중할 만한 일이 생겨서 거기에서 오는 그 보람과 성취도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뭐 예술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좋은 거고,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내가 즐겁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직업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구직하시는 분들은 이제 취직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 모든 카드에는 긍정과 부정이 담겨 있는데, 이 물고기가 쏙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눈을 떼지 말아야 하는 거고, 손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온다라는 거죠. 그 기회가 왔을 때는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천금 같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운의 흐름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확 잡아줘야 된다. 이 기회가 온다.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재밌는 일이 있다. 그거는 취미로도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내가 하는 일도 되는 거고, 이성, 애정, 이런 것도 되는데, 카드 그림을 같이 살펴봐야죠, 여러분들. 자, 보겠습니다. 에이트 오브 스워드 카드예요. 기대해봐도 좋을 만한 일. 내가 뭔가 좀 외롭고 슬플 때 나를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은근히 바라봐 줄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막 칼이 많으니까 이 카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 부정이 함께 있습니다. 자, 사주에 현침살이 있거나 이렇게 금수기운으로 가득하신 분들은요, 정말 이 두려움 없애야 되고, 또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계속적인 반복적인 혼자만의 생각 이런 것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시고 좋은 상상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여러분들은요, 약간의 시기 질투를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시는데요. 흐름을 한번 또 보죠. 네, 결국엔 세븐 오브 펜타클로 해가지고 또 여기도 재물 운으로 올라가는 거지만 그 재물 운으로 올리기 위해서 집중하고 약간은 외롭고 또 갈등되고 이게 지금 내가 돈은 벌지만 좀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내가 어디 투자를 했지만 좀더 좋은 곳이 있지 않을까? 좀 여러분들이 이상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주에 이 비견 겁재가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지 않는 성격이다, 여러분들은. 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재물 운으로 올라가는 이 모습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직을 꿈꾸시는 분들은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분야, 내가 좋아하는 부서, 이런 쪽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좋고요. 여러분들의 이 처한 상황,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했으면은 분명히 그것을 고발하고 또 이야기하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보죠. 에이스 오브 스워드 카드입니다. 뜻을 하나 세우면은 분명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하다라는 것이네요. 새로 시작하는 기분, 옮기는 기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또 공부를 새로 시작하는 분들, 그 자격증, 아니면 그 공부해서 자격증을 딴 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일을 시작하고 사람들과 소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일에 대한 보람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오는 재물운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봅니다. 결국에는 그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여러분들은 건강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에 너무 빠져 있고 이런 분들은요, 식사 잘 챙기셔야 합니다. 특히나 그렇잖아요. 그림 그리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글 쓰는 분들은 내가 막 쓰고 있었는데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럴 때는 뭐냐면은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하셔야 된다. 라는 것이 있고,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영업하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좋다. 혹은 인테리어 하시거나 누군가를 가르친 일을 한다라고 할 때는 그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자, 조언 카드 보죠. 조언 카드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터틀.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천천히. 여러분들. 집중하시되 천천히 가고 또 생각하시되 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꾸준함은 계속적으로 이어주시고 새로 시작하시되 여러분들의 경험 살리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일 시작하게 되면은 거기서 즐거움을 찾고 이렇게 돼 나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던 대로 이사를 가든 이직을 가든 직업을 바꾸든 그리고 또 내가 하는 일에서 확장을 하든 여러분들의 그 경험 나의 촉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북이 분들 해석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